2.3은 type anonymity이고, 그 다음에 2.4, 2.5, 세 개가 비슷한 주제예요.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각기 하나씩 해서 세 개의 예제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type anonymity예요. 먼저 apply라고 하는 펑션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where f는 fn type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f의 type이에요. f의 type. F는 뭐예요? F는 close입니다. 이거로 close. close도 역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정의를 좀 해볼까요? 세 번째, 지난 에피소드에 2번까지 정의를 했었죠. 이번엔 3번째입니다. close also is a data. is a value입니다. value이고, which must have, 뭐라고 해야 되나요? is type, type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이런 type이 필요한가요? when it's used function parameter. function parameter.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function을 계속해서 이용을 했었잖아요. function을 이용할 때, function의 어떤 데이터, 지금 이 f가 function의 argument로이죠. f is a function argument입니다. argument이고. 펑션 아규먼트는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which must have type이죠. 기억나시죠? 모든 펑션의 아규먼트는 반드시 type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f는 type이 뭐냐는 거죠. 이 type을 지정해 주는 게 이겁니다. fn으로 지정한 거예요. fn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type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type은 fn type일 수도 있고, fn mute type일 수도 있고, fn once type일 수도 있고, 이 가장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type입니다. 이세 가지가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전에 봤던 거 마찬가지로 f를 실행을 해서 얘는 statement입니다. statement이고, 그러니까 return 밸류는 뭐예요? return 밸류는 이겁니다. 이거고. 이 사이드 이펙트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펑션의 리턴 밸류 이외에 뭔가 그 펑션이 수행됨으로 동작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대 효과, 그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let x equal 7. x는 7입니다. 7이고, 그다음에 print line에서 x를 출력하죠. 이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이펙트. 근데 이 펑션이 뭔가를 리턴하는 게 없잖아요. 리턴하는 게 없이 그냥 화면에 뭔가를 보여준다는 행동, 동작, 어떤 상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할 뿐이죠. 그죠? 해서 이 print, 얘를 apply, 얘의 argument로 전달했습니다. 그죠? 그 print는 argument예요. print is an argument입니다. argument니까 당연히 반드시 must have a type입니다. 그죠? 그 타입으로서 fn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볼까요? 그래서 call me라는 펑션이 있고, main으로 이렇게 뭐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얘는 타입을 그냥 여기다 바로 적었어요. fn. 그죠? 이렇게 적으나, 위에 이렇게 적으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더 짤막하죠? 하고, 다음에 펑션이고, 얘는 펑션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close. 그래서 call me에 close 예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function 예를 넣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function은 뭐란 말이에요? function is a fn type입니다. fn 모든 function들이 다 그래요. all function are fn type. 그럼 fn type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fn type이 있고, 그다음에 fn mute type이 있고, 그다음에 fn once type 있는데, 이 각각의 type이 뭐냐는 것과 close죠. close라고 그럴까요? close is one of 이거예요. and fn once. but all functions are only fn type.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펑션도 콜 뭐예요? 펑션도 클로저처럼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펑션은 fn 타입으로 전달됩니다. fn 타입. 그럼 fn 타입과 도대체 fn 뮤트 타입이, 그리고 fn 원스 타입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볼까요? 자, 지금부터 롤러코스터를 좀 타겠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먼저 못 보던 게 나와 있습니다. Import FN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return 타입이죠. 이게 return 타입인데 return 타입이 왜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이게 뭔지 요거는 나중에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trait 공부합니다. trait 시간에 요걸 설명할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FN만 보시면 됩니다. return 되는 게 FN 타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텍스트를 FN to owned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lefstr 타입을 string 타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다음에 이 텍스트를 얘한테 던져줍니다. 던져줬죠. 그런 근데 앞에 move란 게 있어요. move는 뭐냐니까 move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 외부에 있는 dynamic environment라고 얘기해요. dynamic environment에 있는 텍스트를 이 structure에게 전해주라, 던져주라 말입니다. move 텍스트죠.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into 어디로? the closure, disclosure에 넘겨줍니다. 그럼 closure는 내부적으로 얘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어디다 보관하는지. 자, 두 번째는 fn mute입니다. mute이고 똑같은 방식이고 얘는 fn once예요. once로 넘겨줬고 그런 다음에 뭐 뮤트로 했고 어쨌거나 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얘는 FN이고 얘는 FN 뮤트고 얘는 FN 원스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얘는 FN 뮤트잖아요. FN 뮤트 타입이니까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뮤테이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클로즈입니다. 클로즈 can mutate mutate text죠. text라고 하는 거. text variable 얘입니다. 얘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 텍스트에다가 점 해서 푸시해서 뭔가 a라는 걸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되나요? 먼저 mute가 돼야 되겠죠. 그죠? mute text push. 그런 다음에 얘도 스트링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되죠. 얘를 변경시킨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될까요? 얘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 자리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디버그 타입을 바꿔주고 얘도 뮤트로 바꿔줍니다.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에러가 떴어요. 뭐라고 떴나요? cannot borrow text as mutable because 왜냐니까 얘는 fn close니까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얘는 fn close입니다. fn close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슨 말이에요? fn close는 자, 5번 지난 에피소드와 연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에피소드에 지웠던 걸 살려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까지 했잖아요.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은 이거 fn 타입이죠. fn 타입 close입니다. close는 cannot mutate예요. mutate the is variable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is data is moved data. 아, moved data라고 말하기 그렇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텍스트 그죠? 이 텍스트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어요. move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is data. 그러니까 moved from 어디서 가져왔나요? is a dynamic environment. 그러니까 dynamic environment는 이게 dynamic environment예요. 이 close의 외부에 있는 variabl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ynamic environment라고 얘기합니다. 왜 dynamic이냐면은 얘는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equal 뭐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sf에서 world 다이나믹 바뀔 수 있으니까 다이나믹이에요. 그죠? 그래서 environment를 다이나믹 environment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fn 타입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다이나믹 environment 자기가 가져오긴 했지만은 그것을 mutate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거 뭐예요? 또 fn mute 타입은
can 할 수 있단 말이지. 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fn 타입과 fn mute 타입 좀 차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언제 fn 타입을 쓰고 언제 fn mute 타입을 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이 쉽게 놓죠. 원이 쉽게 놓고 자, fn 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fn 원서 얘는 뮤테이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놓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뮤트 하니까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이 있네요. 그러네. 텍스트가 두 개 있네. 자, 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n 원서. 그럼 역시 fn 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fn once type also can mutate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죠? 그러면은 fn과 fn type mute 차이점 알겠는데 fn mute와 fn once의 차이점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밑에 예제를 보면 되겠죠? fn play는 얘는 수도 없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데이터 타입을 borrow 해서 넣는 거예요. fn은 move 해서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프린트 라인. 그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제. fn 타입에서 fn 타입입니다. 타입에서의 경우입니다. 경우에. 이 경우. 자, variable이 외부에서 close 안으로 들어왔죠. close 안으로 들어와서 다음에 이 fn 타입이 이 variable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니까 borrow 형식으로 씁니다. borrow 해서 borrow the variable 되는 거예요. borrow에서 이 close가 fn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외부 환경의 variable이 fn close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방식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move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쓸 때는 borrow해서 계속해서 쓰니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 무한 재사용 할 수가 있죠. 그런데 fn mute 자,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mutable의 경우 자, mutable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move에서 fn mute를 가져왔습니다. mute를 가져왔는데 얘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mutable로 씁니다. mutable로 마찬가지 무한재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A도 넣고 B도 넣고 C도 넣고 나중에 푸시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 fn once인 경우에는 borrow가 아니라 그냥 consume입니다. consume. 그러니까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겁니다. 단 1회만 사용하는 겁니다.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게 close에 대한 요약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자, mutable도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계속 mute 해가지고 나중에 A를 계속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fn once는 두 번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A를 갖다 줘. 이게 fn 타입과 fn once와 fn move의 차이점이고 왜 이렇게 타입을 지정했는지는 말씀드렸죠. 펑션 아규먼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다른데 그렇다면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예제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급 우리 1년차 기말에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그 엑서사이즈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개의 여러 예 사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